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경기도 이 동안을 안양 동안을의 경우 지금 이재정 후보와 심재철 후보가 맞붙어 있습니다. 자, 수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재정 후보의 사생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불륜 뭐 상간남 여기 용어가 튀어나오고 그 자녀들을 협박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급기야 지난 2일날 TV 토론을 했는데 이 TV 토론이 중간에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심재철 후보가 이 자유 발언 시간에 이건과 관련해서 자, 이 본인이 자유 토론,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에서 자, 이재정 후보에 대해서 이 과거에 언론 홍보 대학원에 다닐 때 이 유부남 이모 씨를 만났는데 이후에 이 이재정 후보가 유부남과 결혼식까지 하고 반포에 집들이까지 했다. 그러면서 상간남이 미성년 자녀에게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 하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니까 갑자기 이재정 후보가 손을 흔들면서 발언을 저지하는 자 잠깐만요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결국은 이렇게 저지하고 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방송이 1시간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심재철 후보가 이 건에 관련해서 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재정 후보가 그걸 저지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 개인 사생활 문제 이게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것 같아. 자 삼류 찌라시의 소설을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입에 올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장 꿈꾸신다는 분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 자 안양시민이 속상해할 것 같아. 이번에는 단호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그러니까 자 이 심재철 후보가 이재정 후보의 사생활 문제. 자 이런 것들 왜 중요하냐 이러면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와서는 너무나 끔찍하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저격하고 개인 사생활 즉 이 인사청문회 같은 데 나온 거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사생활과 오래된 이야기 뭐 가족관계 딱 끄집어내 갖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는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 영상이 공개돼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 2일날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SK 브랜드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30초 시간들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가세현 TV에 따르면은 연세대 언론 홍보대학원에 이재정 후보가 다닐 때 유부남 이모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또 반포 집들이까지 진행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더구나 상간단 미성년 자녀한테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정 후보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네, 심재철 후보자께서 주도권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정 후보자께서 2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심재철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하는 저 발언은 1시간 동안 제지됐다가 다시 재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정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지금 사람의 도리를 어긋난 그런 질문이다. 자 삼류 찌라시 방송이다. 그러면서 자 이런 반박을 했는데 이 반박 내용이 심재철 후보가 제기하던 주장하던 이 내용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태도의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한다는 분이 품격이 안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에 나오겠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인사청문회나 또는 정인들, 뭐 국정 감사 여기에서는 자 이 피감기관에 대해서 그냥 이잡듯이 소통을 치면서 자기들의 비리나 이 개인 도덕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부적절합니다 저지해 주세요 아까 보신 것처럼 잠깐만요 저지해 주세요 사회자님 저지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렇게 손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니까 나중에 방송이 잘려버린 겁니다. 이게 짤고 난 뒤에 나온 방송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재정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자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 후보는 이렇게 보도된 것은 반론, 정정 보도,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반박도 없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세연이 보도됐다고 합니다. 자, 이 한 시간 동안 공방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녹화가 중단됐는데, 그 녹화가 중단될 때 이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심재철 의원이 좀 독한 사람 같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왜 그랬느냐, 계속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게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또는 국정감사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니다, 잘라달라, 스톱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제를 바꿔가지고 이재정은 자, 느닷없이 안양 서울 편입이라는 황당한 공룡을 끌고 갔다. 이렇게 하면서 딴 화제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에 서울에 관해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심재철 후보께서 좀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독하게 끌고 가지 못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성에 큰 결함이 있는 후보를 뽑으면 안양이 부끄러워진다. 그런 사람을 뽑은 내 손이 부끄러워진다. 공약 이행 대상을 12년 연속 받은 심재철이다. 믿고 찍어달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재정이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 있을 때, 그때 국회에서 황교안 총리를 불러가지고 오방색 시를 가지고, 자, 이거 가지고 최순실 씨가 이걸 뭐 공무원들에 돌렸다, 어떻게 했다, 달래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국회에서 난장을 부리던, 그야말로 이 난장마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정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에 나왔던 영상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뱀을 드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칩니다. 자, 황교안 국무 총리가 나왔고 우주의 기운이 배포되었습니다. 이 끈도 보이시죠? 이게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냥 끈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 분야의 끈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뱀을 드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칩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관료가 이걸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믿고 있다는 그 종교가 우리나라 이 관료 사회까지 지배하고 있는 사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께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증거 드린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 말고 증거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증거 드린 겁니다. 자, 지금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재정 의원이 국회에서 오방색 실하고 그리고 뭐 이 달력 캘린더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뱀보다 무섭다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구 공격하고 저격하고 그래서 이 국회를 어지럽혀 놓고 나중에 자 이렇게 국회의장을 맡았던 그 당시에 정세균 의장이 황교안 총리에게 자 뭐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했던 이 이재정이 자기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방송 자체를 못하도록 저지해달라 말려달라 품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기가 찬다. 이제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던 많은 지금 의원들, 자, 이 양문석이나 김준혁이나 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온갖 막말을 다 하고 이렇게 뭐 성상납까지 했다고 이대 이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 이렇게 부동산 투기했다는 사람이 줄줄이 이어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지금 이재명이 공천을 한 사천의 이 끝판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정 개인 가정사지만 그럼에도 국회의원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자,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또 끈질기게 이렇게 마구 헤쳐놓고 자, 그렇게 파고 하더니 당사자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한가. 자, 이렇게 방송도 그 정도 한 시간 동안 파행이 되고 방송을 못할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이 문제도 안양에 여기 있는 주민들이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닌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상경 TV였습니다.